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완전 정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주입니다.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 7가지 중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본 기능 아니겠어? 전화. 두 번째, 문자 연락도 주고받고 사진도 전송 가능해. 카카오톡. 세 번째, 요즘 QR이 있어야 된다며? QR코드. 네 번째, 어디 가서 사진 남기고 해야지. 카메라. 다섯 번째, 나는 영상으로도 남길 수 있다고. 영상. 여섯 번째, 난 길도 찾아갈 수 있어. 지도. 일곱 번째, 요즘 유튜브에 정보들이 많더만. 유튜브까지.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혹시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실까요? 여기에서,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디지털 배움터에서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난 처음 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은요, 바로 전원입니다. 전원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전자기기를 봤을 때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어. 얘를 누르면 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건 바로 설정입니다. 이걸 누르면 내가 뭔가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아이인데요. 얘는 더보기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안에다가 숨겨둔 부분입니다. 더보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생긴 거는 뭔가를 찾는 것 같죠? 이거는 검색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공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부분들 친구들한테 공유해주고 싶어 할때 공유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한번 알아볼게요. 짠! 이렇게 친절하게 전원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다른 기기들을 보면요. 이런 모양들로 전원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어떻게 키는 거지? 이 전원 모양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 공기청정기 어떻게 켜야 돼? 이 전원 모양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전자기기들도 이 전원 모양을 알고 계시면 키는 방법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저희가 방금 배웠던 검색하는 부분과 더보기가 이 메시지에도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찾고 싶어 이 돋보기만 찾아가시면 메시지에서 어디에 있는지 검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보기에서 메시지 설정 바꾸실 수 있고요. 이 상태 표시줄을 아래로 내렸을 때 여기에도 전원과 설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톡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뭔가 더 보고 싶어. 이 사람과의 설정 같은 걸 바꾸고 싶을 때 여기 위에서 선택에 찾아보시면 설정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점세 개를 찾아가신다면 공유도 가능하며 설정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카카오톡에 보니까 또 있어요. 여기에서도 내가 내 친구가 어딨더라? 이 검색 돋보기 모양만 알고 계시면 내가 하나하나 내려서 찾지 않아도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해서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설정을 바꾸시는 부분 바로 있고요. 더보기도 여기 있었네요. 다른 어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사진 어플에서 타이머를 맞추고 싶다 했는데 여기 바로 보이진 않지만 더보기를 클릭했더니 타이머가 숨어 있었어요. 설정도 더보기 안에 숨어 있었네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원 버튼 숨어 있고요. 설정 버튼도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요 모양들 먼저 알아봤는데요. 조금 빠르고 어려웠어요. 저 이해를 좀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디지털 배움터에서 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만나요.